언니 한번 물어봐. 한번 언니가 세상 있잖아. 참 열심히 살고 싶은데. 언니가 진짜 세상 열심히 살고 싶은데. 어? 우리가 또 이런 말도 있지. 죽지 못해서 산다. 하는 말도 있죠. 네. 딱 언니가 그 짝이야. 아닌가요? 맞아요. 그쵸? 누구 말대로? 내가 자식만 없다면. 응? 그냥 나 혼자 뭐 강물에 뛰어든다든지 그냥 어떻게 해서 가고 싶다. 편안한 인생 이제는. 응? 편안하게 가고 싶다. 지긋지긋한 인생이 너무 싫다. 어? 왜? 고생고생 바가지로 하고 사는 인생이 언니 인생이거든. 응? 한번 물어봐.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말을 하자면 밥 짓고 살아야 되고 응? 일하면서 살아야 되고 어렸을 때부터 공부는 뒷전이고 어? 일하는 거라 그랬지 우리가 일. 일하는 게 언니한테 우선이 돼버린 사람이 언니 인생이란 말을 하는 거야. 크게 대답해 주셔요.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집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 친정에서.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빨리 그냥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네. 빨리. 결혼도 되게 빨리 했는 것 같아. 네, 빨리. 어? 한번 물어봐. 18살 때 남자 만났냐? 아니. 응? 18살 때 만났냐고, 남자를. 아니요. 그때부터 지금 남자가 들어와서 물어보는 거야. 18살 때? 20살 때 만났어. 그러니까, 뭐? 20살 때. 20살 때나, 18살 때나. 2년은 차이는 있겠지만, 그 정도 남자를 빨리 만나서, 빨리 내가 면사포도 쓰지 말고, 빨리 나, 얘기 낳고 살아라는 사주야. 어? 그쵸? 네. 근데, 또 헤어지기도 겁나게 빨리 헤어지라는 사주야. 32살 때. 응? 그래서 남자라면 지겨울 거야. 어떻게 보면. 근데 되게 외롭다 보니까 어? 또 나한테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그냥 나만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응? 나한테만 그냥 뭐 돈을 벌어달라고 내가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나한테는 그런 남자가 없어요. 응? 세상 살면서 자식들 키울 때 아마 다른 이들은 아빠들이 돈 붙여주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쵸? 네. 언니는 고생해서 어렸을 때 얘기도 났지만 고생해서 애들 키우느라고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쵸? 네. 아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어? 애들만 없었더라면 그 지겨운 인생, 내 맞고 사는 인생이 너무 커요. 어? 어렸을 때도 맞고 사는 인생이었고, 내 결혼해서도 맞고 사는 인생, 내 가슴을. 맞아요. 그러면 대답 좀 크게 크게 좀 해줘요. 지금 장난해요. 알겠습니다. 어? 왜? 메아리를 치잖아, 가슴 속에서요. 보살님. 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면 잘 살까요? 하고 나한테 물어보고 있잖아. 가슴이 그럼 대답을 안 하고 있으면 나한테 정말 뭐라는 걸 말하라는 거야 지금 어? 알겠습니다.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은 돈 뜯기라는 사주고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은 돈 뜯기라는 사주고 어? 사람만 만나면 사람의 연수지간이 돼버리라는 사주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을 하는 거야. 어? 틀렸나요? 맞아요. 맞죠? 네. 3년 전 4년 전 내 몸에 칼을 댈래? 아니면 사람한테 배신을 당할래? 어? 되게 힘들었을 거란 말이야. 내 눈물이, 이제 울 눈물도 없어. 너무나 힘이 들어서. 그래서? 네. 아! 이 아가 뭔 말인지 알죠? 지겨운 인생아. 어? 왜 남들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지겨운 인생만 사나? 응?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싸움닭이 돼버린 거야. 누구 안 믿어요, 이제. 누구 못 믿어요. 내 말 틀렸어요. 맞아요. 그쵸? 네. 혼자 살아가려다 보니까 이제 너무 힘이 들고 너무 지겹고, 응?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이 벌리는 게 아니라 쌓인 건 자꾸 돈이, 빚이 자꾸 늘어나요. 어? 그리고 누가 나한테 속을 썩여요, 집에서. 직원 없는데, 속상한 사람 없는데요. 없어요?
그럼 속 썩인 건 언니 자신이 언니한테 속을 썩이는 거예요? 자꾸 들들들 볶으면서? 맞아요? 네. 응? 자꾸 나는 언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지? 언니가 평범하게 일을 하는 사주는 못 돼요. 평범한 일을 할 사주는. 왜? 우리같이 100% 무속인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평범하게 어? 일을 할 수가 있어. 안 그래? 네. 응? 무조건 내내 하지 말고. 응? 만약에 언니가 오늘 하룻밤 남자랑 잤어. 그 남자가 내일도 언니랑 잔 남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내일은 다른 사람과 자지 언니랑 안 잔단 말을 하는 거야. 그니 얼마나 외롭겠어. 인생이. 외로운 인생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남자 복이 없단 말을 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봐. 돈만 빌려주면 못 받죠? 네. 응? 지겹죠? 돈 왜 빌려줍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그리고 돈 함부로 쓰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꼬기꼬기 모으게 보여요. 꼬기꼬기. 맞아요. 그쵸? 근데 왜 한 방에 털어놓냐고. 이 미친 거사. 내가 요구했다고 해서 소나기 듣지 마라. 아니요. 응? 고생고생해서 살라고 진짜 어렸을 때부터 과인생이라고 말했잖아. 사람이 과인생이라면 내 부모가 없나? 그게 아니야. 누가 나를 내 부모가 떠받들면서 키웠고 떠받들면서 이쁘게 오냐오냐 키운 인생은 아니란 말을 하는 거야. 맞아.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내가 먹고 사는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말을 하는 거야. 근데하고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 좋아서 인복이냐 인덕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항상 당신 어디 가면 구속수가 먼저 따라.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했대. 구설수를 말하는 거야, 구설수를. 네. 그치? 억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야. 그치? 네. 응? 근데 왜 자꾸 돈을 남들한테 뺏기고 살아? 한번 물어보자. 금방 이자 쳐서 금방 준다니까? 그렇죠. 그 이자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 돈을 이자 받을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300이면 300, 500이면 500 모았다가, 응? 모았다가 땅에 조그만 시골 땅이라도 사놔. 그러면 돈 돼. 알았어? 그 돈 가지고 어? 그래 내가 지금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이 돈 꿔주고 그 돈 가고 이자 갖고 뭐 좀 하면 되겠다. 조금 생활이 좀 그래도 어? 생활이 조금 더 나오니까 좀 괜찮겠다. 왜 한 방에 털어놓냐? 어? 그리고 또 물어보자. 술 마셔요? 죽고 싶지 않으면 술 마시지 마세요. 응? 크게 대답 안 하면 전 안 볼 겁니다. 내일 먹어요, 술이요. 그러니까 죽고 싶지 않으면 술 마시지 말라고요. 그 대답을 자꾸 안 하냐고요. 지금 내가 억지로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아니, 술 안 먹으면 잠을 못 자요. 그게 약간 수면제 먹고 잠자냐고! 이 머리 빨리 돌아간 사람들은 그거 알아요. 전 모르겠어. 어? 내가 아까 수면제 먹고 잠자 했죠? 술 먹고 잠자. 네, 그리고 술 먹으면 내 정신이 아니야 술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예, 네, 아니요. 또라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마다 야, 이 시집새끼야. 그러다 맞아들이면 어떻게 할 건데. 어? 그 야, 이 미친년아. 차라리 언니한테 했던 사람한테 해. 어? 왜 억울하게, 억울했던 인생을 왜 제 3자한테 하풀을 하고 상 다 얻고 뭐 하는 거냐고. 술집 가서 어? 공포 분위기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언니 술을 어? 예를 들어서 언니 혼자 술을 먹을수록 모르는 데 가서 술 먹었으면 언니는 진작 맞아 죽었어. 또라이 상또라이라서 그건 있는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거 틀린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하세요. 네. 틀립니까? 아니요. 그쵸? 술만 먹으면 언니 아니라고 그랬죠? 남자 싫어한다 그랬죠? 술만 먹으면 남자한테 협박합니다. 이렇게 할 때 빨리 표현 알아들으라고 나는 믿어. 빨리 알아들으라고. 술 땡기는 거는 있어 제가요. 에? 막 기대요. 응? 남자한테. 기댄 것도 있지만 협박한 것도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몇 번 만난 사람이 언니가 그 사람을 좋아했어.
아까 언니 한 번 하룻밤 자면 언니 남자 아니라고 이야기했을 분명했지. 네. 그 사람 두 번 만났다. 네. 세 번 만났다. 네. 그러면 술 먹고 술 한 잔 먹으면 나 옥상에서 뛰어내려 죽어버린다. 그런 협박을 하는데 누가 언니를 만나주겠어. 정신 차려 이 아줌마야. 내가 아까 애들 잘 키웠다고 그랬지. 네. 잘 키우면 개뿔이 잘 키워 씨발려나. 어? 애들이 웃음이 없어. 그냥 애들을 안 버려준 것만 해도 고맙다 생각을 하지 마. 그렇게 키워줄 바 키우지 마. 어? 네 인생 만들래? 틀렸으면 따지고. 네 인생 만들 거냐고. 그리고 그다음 술 한번 멀쩡해. 그 다음 날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그게 한두 번, 세 번이면 용서하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한다고 생각해봐. 용서 되겠어? 이 동네 지역 밝히지 마세요. 이 동네 말고 한 혹시 물어봐. 해남이나 그쪽 혹시 완도나 진도 쪽에 누가 고향이에요? 동생 아까 해남 살아요. 왜 그러냐면 같이 맞아서 좋을 건 하나도 없어요. 이 신기가 둘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당신은 술이 쓴 게 아니라 술이 달 거예요. 네. 맞죠? 네. 그래서 어쩔 때는 술이 무를 때가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술 한 잔 마시면은 몰라요. 제가 본인들을 이야기할게요. 지금 난 당신을 때려잡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야. 술 한 잔 먹으면 내가 오줌도 못 갈 정도로 마셔버려야 된단 말을 하는 거야. 맞죠? 네. 그럼 술을 마셔야 되겠어요? 그만 처먹어. 어? 내가 여기서 애들 나이 좀 적으라 그러지만 너무 멀어 지금. 그래서 애들 나이를 지금 내가 못 물어보고 있는 거야. 말하지 마요. 뭔 말인지 알아? 네. 응? 그리고 당신 애들 잘 안 키웠어. 어? 술 한잔 그렇게 술 먹으면 어? 왜 애들한테 하프를 해? 응? 아니라고 말하지 말지. 맞죠? 맞죠? 네. 어? 훗날에 애들 더 커서 내 엄마 안 찾았을 때 혼자 비참하게 집 방 지키지 않으려면 술 먹고 혼자 전보고 시부렁시부렁 어? 난 누구다. 내가 전봐줄게 하고 그 계절 떨어지 마. 알았어? 네. 아예 내려면 하려면 확실히 하고 안 하려면 입 닫아. 왜? 내려면 하면 안 하고 하라면 응? 무당들 약 올린 것도 아니고. 그치? 술 먹고 전보지 마. 그 영향이 훗날에 내 애들한테도 가. 어? 내가 야, 제일 싫어하는 행동이 이 행동이야. 사람 갖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지, 이렇게 절대 안 해. 또라이들 그만하고 살아. 이 또라이야. 어? 서운해? 아니요. 오늘 이, 아까 나 팬이라고 되게 좋아했어. 근데 나는 저 사람한테 난 또 오늘 화를 내야 되겠네. 난 또 팬을 잃어야 되나? 내 가슴 속에서. 어? 난 또 팬을 한 명의 팬을 나는 잃어야 되나? 일단 아까 나한테 욕도 못하고 난 좋아할 거잖아. 아니에요. 어? 아니. 나도 가슴이 아파. 이런 점 봤을 때는 마음이 아파. 어? 사실 나도 어? 무당 되기 전에 3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또래처럼 살았으니까. 술을 못 마신 내가 하루에 술을 두 병을 먹고 살았으니까. 어? 술 한 잔도 못 마신 내가. 어? 그런 인생 살지 마라. 세월이 있잖아.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더라. 어? 술 그만 먹고 또라이지 그만하고, 어? 술만 먹으면 시비 걸지 마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부탁이다. 알아듣겠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술을 반으로 줄여. 당장 못 줄이겠지만, 알아듣겠어요? 네.